단어 자체는 가볍게 짝이 없지만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썸. 나는 김비서 좋아하고 김비선 나 좋아하고 우리 지금 썸 타는 사이 맞잖아. 아니야? 영준이 이 녀석 키 그게 뭐야? 응? 엣지가 없잖아. 엣지를 살려야지. 뻗어야지 뻗어야지. 레슨 좀 받아야겠어. 스파링 어때? 미안해. 아니 무슨 일 있어?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? 뺏기기 싫은 게 있어서. 그럼 뺏기면 안 되지. 김비서. 무슨 소리야? 이건 김비서 얘기가 아니라. 그만해 이 앙큼한 오너야. 응? 언제까지 이종사촌의 대학 동기 얘기하면서 빙빙빙 돌려댈 거냐고. 어? 이제 나 믿고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. 남자답게 쫑알쫑알쫑알 털어놔. 뭐라고 남자답게. 아니 또 변명하려고 또. 응? 지금 당장 가서 김비서 잡아. 어? 김비서하고 너 언제까지 썸만 탈 순 없잖아. 썸이라니. 그럼 니들이 무슨 사이인데? 서로 마음은 있으면서 사귀지 않는 단계. 뭐 썸 말고 대체할 단어가 있나? 어서 가. 어서 가서 네 마음 전하고 쟁취하라고. 너 이영준이야. 물건이든 사업이든 원하는 건 놓쳐본 적 없는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. 독종? 그 말은 취소하지. 언어 화이팅. 잠시만요. 네, 부회장님. 네? 비상이요? 직접 바래다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. 그럴 수 없지. 내가 매너가 좀 좋거든. 그럼 매너 좋게 가졌으면 좋겠는데. 우리가 좀 바쁘거든.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. 오늘 비상이 자주 걸리네. 부회장이 능력이 없어서인가? 그 반대야. 부회장 능력이 뛰어나서 늘 견제받거든. 아, 너무 잘나서 견제받는 기분 잘 모르나? 바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. 그래. 전화할게 미세야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현 오빠. 오빠? 그 소리가 쉽게 나오나? 네. 언니는 아니니까요. 뭐? 얼른 들어가시죠. 아니. 들어갈 필요 없어. 네? 나 배고파. 라면 끓여줘. 내가 배고픈 게 비상이야. 그게 무슨... 내가 누구지? 난 유명 그룹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. 수만 명의 직원들, 나아가 그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. 그런데요? 그런 내가 라면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. 회사에 이것보다 더 큰 비상이 있나? 그러니까 라면 달라고,
당장. 내가 원한 라면은 이게 아닐 텐데. 제가 원한 상황도 이게 아니에요. 왜 자꾸 방해하시는 거예요? 방해? 오늘 저랑 작가님 만나는 자리마다 나타나셨잖아요. 그게 방해 아니면 뭔가요? 부회장님과 작가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저에게는 꼭 알고 싶은 옛기억이... 옛기억은 묻어. 네? 사람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옛기억에 얽매여 살 건가. 이미 지난 옛날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? 썸 타고 있는 남자 기분 상하게 할 만큼? 썸이요? 그래, 썸. 단어 자체는 가볍게 짝이 없지만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, 썸. 나는 김비서 좋아하고 김비서는 나 좋아하고 우리 지금 썸 타는 사이 맞잖아, 아니야? 아니, 뭐... 김비서도 인정하지, 우리 지금 썸 타는 사이인 거. 근데 뭐? 애타게 찾던 오빠, 알고 싶은 옛기억, 그게 썸남에 대한 예인가? 만두 나왔습니다. 이런데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. 이런 데로 데리고 온건 김비서야.